벌써 겨울이 왔나 싶을 정도로 오늘 아침 추우셨죠? 설악산에선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상고대 현상이 관측됐는데요. 이 현상은 서리가 나무나 풀 등에 달라붙어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난주 첫 얼음과 첫 서리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또 경기와 강원 일부, 충북 제천은 한파주의보도 발표됐습니다. 내일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8도, 철원은 2도까지 내려가겠고 남부지방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물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경기와 강원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고 아침에 내륙 지역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도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남 지역 보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고 한낮에 대구 20도, 부산이 21도 등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